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마이럴TV의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보시기 전에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오늘 날짜는 2022년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책은 154번째입니다. 휘둘리지 않는 말투, 거리감 도는 말씨. 조지음, 이선영 번역. 이때 컨텐츠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 날짜는 2020년 3월 28일입니다. 가격은 15,800원입니다. 좋은 책 보내주신 조은님, 이선영님, 리텔 컨텐츠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고 차분하게 읽고 리뷰 시작합니다.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말을 잘하고 싶어서입니다. 최근 화술과 말, 그리고 말씨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책만 읽고 달라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하나라도 더 건지르고 차분하고 진실되게 읽어보았습니다. 좋은 책 보내주신 주은님, 이선영님, 리테 컨텐츠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보자면 화술, 말투, 말씨에 관하여 다양한 조언을 해주십니다.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자의 개인적 견해와 두 번째로 저자의 개인적 견해와 일반적인 상황 등을 알려주시면서 치밀한 분석과 구체적 사실들을 알려주십니다. 저자께서 일본 분이신 듯한데 일본 작가 특유의 치밀함이 곳곳에 녹아흐릅니다. 중간중간 사파와 포인트가 보기 좋습니다. 포인트 한 번 더 좋은 말씀 해주시면 친척하는 느낌입니다. 포인트 하니까 장성구 박사님의 포인트 녹음 경제학이 떠오르네요. 이 책도 그 책도 모두 좋은 책입니다. 4. 크기가 작아 휴대가 편하고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가로 126mm, 세로 185mm 정도 되는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미움받지 않고 거리를 두는 말투와 말씨를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차후 추가 출간을 기대해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저자에 대한 양력이나 소개가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가명 혹은 익명 혹은 필명을 쓰시더라도 약간의 소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이 책을 추천합니다. 말을 잘 하시고 싶으신 분, 말투를, 말씨를 잘 다듬고 싶으신 분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힘을 얻습니다. 더욱 좋은 방송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건설적인 비판은 아래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제 최근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삼고시험부에도 다시 발전 중이니 많은 방문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퍼가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좋은 책 소개는 사마이럴에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동방을 선정하고 싶은 사마이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읽기 전에 구독을, 읽고 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마이럴 TV. 오늘은 나를 휘두르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책, 휘둘리지 않는 말투, 거리감 도는 말씨, 조지음 이선영 번역, 점점 불행해지는 관계를 정리하는 인간관계 기술 43가지, 가스라이팅이 해먹되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미움받지 않고 거리를 두는 43가지 인간관계 기술,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